강아지를 팔려는 농부와 사려고 하는 소년에 대한 글. 한 농부가 가졌다. 어떤 몇 마리 강아지들을 가졌다. 그가 needed to set. 팔 필요가 있는 강아지. 이 농부는 팔 강아지들 좀 있었네. 그래서 그 농부는 painted, 칠했어. 표지판을 칠했다. 광고하는, 강아지들을 광고하는 그 표지판을 칠했다. 칠했다, 그렸다, 그리고 시작했다. 네일링, 못 박는 것을 시작했다. 그것을 이제 그 표지판을 어디다가 포스트 기둥에다가 그의 마당 엣지 한그 구석자리 가장자리에 있는 기둥에다가 그리고 그가 was driving 하면 박다라는 뜻도 있어. 또 못을 박고 있었을 때 마지막 못을 박고 있었을 때그 기둥에 그는 느꼈다. 한 턱을 잡아당김을 느꼈다. 그의 작업복을 잡아당기는 거를 느꼈다. 누가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그는 look down, 내려다보았다. 그 작은 소년의 눈을 내려다봤다. 작은 소년의 눈을 내려봤다. 그랬더니 미스터 하면서 아저씨, 그가 말했다. 어린애가 말했다. 나는 원해요, 사기를. One of your puppies, 당신의 강아지들 중한 마리를 사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하면서 그 농부가 말하는 한 거야. 뭐 하면서 그가 lopped, 비비면서 그 땀을 닦아내면서 더 그의 목 뒤쪽에서 땀을 이렇게 비벼서 털어내면서 말을 하는 거야. 이 강아지들은 come 왔어 from fine parents. 여기서 fine이 안 적혀 있어서 그 내가 다시 적었어. 좋은 부모들에서 온 거야. 그리고 비용이 나가 많은 돈이 들 거야. 얘네는 좀 비싸 이랬네. 그랬더니 그 소녀는 dropped,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머리를 잠시 동안, 그랬더니 잠시 머리를 숙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분사 구문에 reaching, 뻗는 거야. 깊게 뻗어 into 그의 포켓, 주머니 안으로 깊게 뻗어. 손을 뻗었겠지? 주머니에 손을 쭉 집어넣고 넣으면서 그는 pull out, 당겼어, 꺼냈어. 한 줌에 change 하면은 잔돈이야. 동전을 꺼냈어. 그리고 held up, 들어 올렸어. 그것을 그 농부에게 보여준 거겠지. 그래서 I've got 39 cents. 나 39센치 있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To take, look, 한번 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좋지라고 농부가 말했고, 그리고 with that, 그 말과 함께, 이 대시 뭐라면은 이 대시 sure 말한 거야. 좋지라는 말과 함께 그 농부는 let out, 휘슬을 꺼냈다. 휘슬을 불었다 하면 돼. 휘슬을 불었다 하면서 돌리야 나와 했나 봐. 그랬더니 그가 외쳤다. 농부가 외쳤어. 그랬더니 여기 out으로 시작했지. 장소의 부사고 도치야. 그래서 강아지 집으로부터, 그리고 언덕 아래쪽으로, 장소 부사구라서 동사가 이렇게 먼저 나온 거야. 돌리가 뛰어나왔고, 그리고 명사 다음에 PP니까 주관 대 비동사 생략. be, PP, 수동태지. 수동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뒤에 뭐뭐가 뒤따라오다 이거야. 저번에 어느 선생님이 뭐 교실에 들어왔고 누가 뒤따라왔다. 한 소년이 그거 했을 때랑 똑같이. 그 다음에 다시. 돌리가 뛰어나왔다. 그리고 그 뒤로 네 마리의 작은 털의 공. 털공. 애기들, 그 새끼들 귀엽잖아. 그래서 털뭉치들 하잖아. 강아지들 말하는 거야. 돌리가 나왔고, 뛰어왔고, 네 명의 강아지들이 뒤따랐다. 그 작은 소녀는, 어린 소녀는 프레스트, 눌렀어. 그의 얼굴을 어디로, 쇠사슬로 된 연결된 그 울타리, 그 철책선, 그 철로 된 울타리에 얼굴을 툭 눌렀어.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의 눈은 춤을 췄어. 기쁨으로 춤췄다. 기뻐서 이제 바라본 거고, 아유, 귀여워라 하면서. 그 강아지들이 만들었을 때, 그들의 길을 만들었을 때, 펜스 쪽으로, 무슨 말이야? 그 강아지들이 울타리 쪽으로 왔을 때, 그 작은 소녀는 알아차렸다. 무언가 알아차, 지각동사,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각동사야. 그래서 still was 되고, still was 되고, 강아지 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알아차렸고, 천천히,
another 또 다른 작은 그 털뭉치 강아지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other 쓰면 안 돼. 또 다른. 그래서 이 강아지는 눈에 띄게 작았어.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그 경사 밑으로 그것이 미끄러져 내려왔어. 그리고 이것도 장소에 붙였는데 왜 도치 안 시켰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것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리고 나서 다소 어색한 방식으로 그 작은 퍼피 강아지는 시작했다. 절뚝거리기 시작했어. 다른 강아지들 쪽으로 절뚝거리면서 온 거야. 분사구문을 하면서 그 강아지의 최선을 다하면서 to catch up 따라잡으려고 형들 저기 가네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소년이 하는 말이지, 나는 원해요 저 강아지, 가장 맞은 쩔뚝거리는 강아지. 그래서 그가 말했다. 그 소년이 말했어. pointing to the puppy, 그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그랬더니 그 농부는 무릎을 꿇고 그 소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 소년아, 너는 원하지 않아. 그 강아지를 강아지 안 원할 걸 이거지. 그 강아지는 절대 will be able to 뛸수 없고 놀수 없어 너랑. like 여기서 like 접속사도 있어. 뭐뭐처럼 이런 다른 강아지들이 would run and play with 이랑 여기 생략이야. 강아지들이 뛰고 너랑 놀수 있는 것처럼 저 강아지는 좀 아파. 그래서 쩔뚝거리는 거 보이지? 막 이러면서 놀수 없어. 그랬더니 with that 그 말과 함께 또그 어린 소년은 stepped back 뒤로 물러섰어. 울타리 뒤로 물러섰고 reached down 또 아래로 뻗었어 손을. 그리고 began 시작했어. rolling 말아 올리기 시작했어. 그의 바지의 한쪽 다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했어.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녀는 reveal, 드러내 보였어. 철로 된 버팀대를 드러내 보였어. 다리를 딱 올리니까. 그리고 그 철로 된 버팀대는 running down, 연결되어져 있었어. 아래쪽으로, 양쪽, 그의 다리 양쪽으로. 그리고 이게 또 이거 수식하는 거야. 붙어 있었어. 붙어 있는 받침대야. 그 버팀대가 어디로? 특별히 만들어진 신발로. 관계대명사가 이거 꾸며주고, 관계대명사가 이거 꾸며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버팀대를 드러나 보였는데, 그의 다리 양쪽으로 연결되어진 버팀대. 그리고 그 버팀대가 특별히 만들어진 신발에 연결되어 붙어 있는 그 버팀대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looking back up at 그 농부를 다시 바라보면서 소년이 말했다. 봐봐요, 아저씨. I don't run. 나뛸수 없어요. 너무 잘. 나도 잘뛸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는 필요할 거예요. 누군가가, 이해해줄 누군가가 필요할 거예요.